저기요. 저기 좀 도와주세요. 아줌마 도와줘. 아줌마 고마워요. 나 지금 대. 따라와.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. 아니 거기서 왜 사람 뺨을 때리냐고. 대안은 생각해봤어? 대안? 무슨 대안? 남북통일 대안? 7급 공무원 말고 네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기로 했잖아. 아 정말 엄마 나셨네. 아줌마 나 이대로도 정말 괜찮다니깐요. 정말 너 행복해? 그렇다고. 아줌마 나타나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. 붉은 노을 같은 거 하루 수십 곳 불러주는 것도 행복해? 고객인데 뭐 어떡해. 뭐 생각하기 나름 아니야? 엄마 아빠 흉 듣는 것도 하루 한 번씩 화장실 가서 펑펑 우는 것도 너무 행복해서 그런 거야? 나도 가끔 스트레스는 풀어야 되는 거니까 괜찮아. 친구들은 다 잘 나가는데 너만 뒤처진 것도 행복하고? 상관없어. 어차피 비교해보자. 나만 회사에서 만들어주지도 않는 명함 직접 파서 난 홈전자다 자랑할 때도 행복해? 그게 뭐 어때서? 나만 괜찮으면 되는 거 아니야? 몇 년 뒤 잘릴 것 뻔한데 백수돼서 오빠한테 얹혀 살아도 계속 행복하겠구나? 가진구박 다 받으면서 방구석에서 뒹굴다 독고 노인데도? 몇 달 뒤 구더기 끊는 시체를 발견돼도 참 행복하겠다, 그치?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! 내 친구들은 다 잘나갔는데 나만 그진데! 나이 맞춰보고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난 괜찮다, 정말 행복하다. 10년이라도 걸어야 살지. 나 지금까지 아등바등 노력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라고! 살아보려고, 버티려고! 아니야. 넌 그냥 도망친 거야. 살아봐. 버텨? 그럼 뭔가 진짜 노력을 했어야지. 넌 그냥 뭉갰잖아. 아까도 봐. 몇 시간만 고민 좀 해보라는데 넌 그냥 도망쳐서 놀았잖아. 아줌마, 나 사실 자신이 없어. 다른 애들은 다 앞서 나가는데 뒤따라와 자신이 없다고. 새로운 거, 다른 거. 난 용기가 안 나. 그냥 겁부터 나. 그럼 포기하자 우리. 나도 너라면 훨씬 젊으니까 뭔가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왔는데 지금 보니까 넌 나보다 훨씬 늙었다 얘. 자신도 없고 가능성도 없고 뭉개구만 싶고 평생 그럴 거 오빠한테 짐 만들 텐데 뭐 하러 사니? 넌 그냥 조용히 나가 죽어.